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인재, 생활환경을 연계한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비수도권 지역 중 최초로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연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합계 출산율 1.0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부산을 남북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토론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과 부산 거주 학생, 학부모, 기업인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